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장 말씀을 1절에서 3절 그리고 저희가 17절에서 37절 그리고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곱이 했던 그 이야기를 빼고 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죠.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과 함께 살고 있으니 누가 시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눈초리도 달라졌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야곱이 좀 눈엣가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라반과는 함께 살기 어려워진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전과 같았으면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의 일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축 모두를 데리고서 아마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가장 먼 곳으로
얼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근 20년 동안 자신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도 이 말씀을 듣고서 꽤나 고민이 됐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향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그 분이 좀 삭혀지고 많이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야곱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진퇴양난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야곱은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재물도 모았고 재산도 있으니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어떤 라반에게 말할 만한 그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제3의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야곱이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고 자신의 뜻을 이제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고향 땅으로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20년 전에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는 오히려 갈 곳이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고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채로 고향 땅을 떠나서 라반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때에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더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거나 피할 수 없는 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라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정말 내게 피할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가운데 진짜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떡합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피할 길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에 도대체 주님 피할 길은 어디입니까? 저도 얼마 전에 꽤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이 계속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묵혀놓고 머리로 계속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야 할 때에 피할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늘 야곱이 내렸던 이 결정 그리고 이 길을 나아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피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피할 길은
상황과 환경이 역전되는 길이 아니었고 대로를 걷는 것과 같이 형통해지는 길도 아니었고 문제 상황이 다 해결되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피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길이 위태위태하고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 길이 피할 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형통한 길이 되지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니 그 길에서 분명히 무언가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뒤에는 라반, 앞에는 에서가 있는 막힌 골목과 같았지만 에서에게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길은 어디인가, 그것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이 여러 날 걸리는 큰 행사였는데 당시에 그런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위해서 라반이 집에서 잠깐 나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듣고 라반은 굉장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7일 동안 분노의 질주를 달려서 야곱의 뒷덜미를 무는 것이죠. 야곱은 심각한 위협에 빠졌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재물들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반이 그 하나님을 보고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의 생명이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주님에게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피할 길 대신 주님에게로 피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어떤 길에 있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길이어도 문제가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문제의 상황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진정한 피할 길 되신 주님, 진정한 피할 길 되신 그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이렇게 야곱의 생명은 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한 가지 더 분명히 찾으러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드라빔입니다. 3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인정합니다. 그래, 네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내 신, 내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 왜 그 드라빔을 도둑질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드라빔은요, 라헬이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었어요.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형상 같은 우상이었는데 이 수호신은 나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라헬은 물론 야곱을 따라서 그 라반을 떠나 따라 나온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맞이해야 할 광야,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그 수호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작은 수호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 삶 가운데 이 수호신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가져나왔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죠.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야, 심지어는 그가 사랑하는 야곱도 몰랐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은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은 삼촌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에게서 이 드라빔을 만약에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촌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으니까 삼촌의 딸인 라헬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그 라헬을 이제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가겠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이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 삼촌에게 끌려가서 전보다 더 심한 종살이, 전보다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라반도 야곱을 그렇게 속였는데 라헬은 이제 온 가정에 있는 사람들,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작은 드라빔을 안장에 숨겨놓고 월경 중이라고 하면서 낙타에서 내리지 않으며 숨기는 것이죠. 다행히도 라헬이 그 숨겨놓은 드라빔을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내 깊은 마음 가운데 넣어놓은 내 수호신은 없는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호신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수호신은 무엇입니까? 라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수호신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호신 드라빔이고 우상입니다. 우상은 참 좋은 모습으로 숨어 있죠. 그리고 라헬이 안장에 숨겼듯이 아주 작고 세밀하여서 우리가 찾기에 참 쉽지 않은 것이 우상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우상을 찾으려면 적어도 우리를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면밀하게 우리를 관찰해야지만 그 우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원룸 한 방 하나에 다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집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돈 욕심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아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 하나는 적어도 마련해야지,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런 생각에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집만 옮기면 주식은 다시는 손해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투자를 또 했는데 폭삭 망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해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 대박 한 번만 터트리면 이제 주식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우상이 잘 품어져 있었으면 그 우상을 쫓아서 다시 갔던 것일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그 전에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그때 야곱의 가족에게 우상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는 우상이 한 개였는데 우상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이죠. 이처럼 우상의 힘이 참 강력하고 끈질겨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을 덮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전염이 돼요. 이처럼 우상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상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우리의 삶을 뒤덮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라반이 보여주게 돼요. 라반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습니다. 드라빔을 결국 찾지 못한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야곱과 서로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을 하지 않는 언약이었어요. 이제 서로에게 적대시하지 말자, 대신 이 기준은 넘기지 말자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자 차선책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라반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한 남자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딸들 그리고 손자들이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너와 내가 교류하지 말자,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인가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가족까지 버리는 것이에요. 그의 삶은 항상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눈이 멀면 우리 또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라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쫓아올 때,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올 때 하나님을 현몽하여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지켜주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복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오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성경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고 끝까지 우상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리 많이 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경험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가 사역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도맡아서 해도, 이 새벽의 자리에 같이 나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항상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라반과 같이, 데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드러내놓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없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제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매일 내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우상도 뿌리 뽑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는 작은 우상까지도 제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앞에서도 나의 피할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내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전적인 피할 길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끝까지 갈망하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길, 내가 원하는 길, 그 길 걷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야곱과 같이 에서에게로 나아가라, 고향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우상까지도 세밀하게 살피고 그 우상까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이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우상이 절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습니다. 이 우상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상,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우상이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상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우상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뿌리 뽑혀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주인 주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살라져서 아버지 내가 매일마다 바라시는 그 주님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만 의지하며 주께만 더욱더 나아가오니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습니다.